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매해 1월이 되면 우린 신년 계획을 세우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의지를 불태웁니다. 금주, 금연, 그리고 다이어트는 꾸준히 나오는 새해 목표인데요. 음주와 흡연은 몸에 안 좋은 습관이니 반드시 끊겠다고 톡한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먹는 음식을 애써 멀리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양성평등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응답자의 3분의 1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특히 여성의 외모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나 SNS에 꾸며진 예쁜 사진을 보면 그저 부럽고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게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기존 사고방식에서 탈피한 건데요. 미디어가 만들어낸 획일적인 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는 거죠. 자기 몸 긍정주의, 바디 파지티브. 뚱뚱해도 괜찮고 신체의 일부가 조금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아끼며 당당히 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론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도 존중하고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기 몸 긍정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모델도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플러스 모델의 대표주자 애슐리 그레이엄은 건강미 넘치는 몸매로 잡지 커버 사진은 물론 런웨이까지 점령했습니다. 기존 모델과는 다른 매력을 선보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죠. And you are beautiful. 대중은 SNS에 두꺼운 허벅지가 생명을 구한다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아 자기 몸 긍정주의에 답하고 있어요. 이영자 씨 역시 날씬한 사람들만 몸매를 자신 있게 드러낸다는 편견을 깼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출연진과 달리 수영복을 입고 당당하게 수영을 즐겼는데요. 무척 괜찮은 몸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의 인식과 싸우고 있다. 자신 없지만 내 몸이니까 라며 당당해지려 수영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몸을 긍정하는 방법은 몸무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노메이크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민낯을 그대로 공개하는가 하면 제모하지 않은 털을 자연스레 드러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해년에는 우리 조금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거 어떨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면서 건강해지려는 노력, 저에게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 올해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